안녕, 예스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욕심쟁이 부자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누가 보도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들도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집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만큼은 뭘 할지 몰랐어요. 더큰 창고들을 지어야지. 부자가 말했어요. 창고들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 부자는 가진 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부자는 주신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도 쪼아놨어요. 내 것들이 갔냐고 신나게 물어보자 그 부자는 말했어요. 난 어떤 것도 거저 나누지 않을 테가 내 거저는 난 모두 필요해. 오늘 밤넌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모든 걸 가져갈 거야. 그 부자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잊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만 부자는 죽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부자 물건들을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야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또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착한 목자. 누가복음 15장. 하루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착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양떼는 떠나 혼자 멀리 가버린 양의 이야기였어요. 양은 다른 친구에게 멀리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양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해적이 되면 목자는 양이 데리고 돌아가야 해요. 들판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이 죽게 되잖아요. 다치니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홉 마리 이상이 하다. 분명히 100마리였는데 몇 번이나 다시 세어봤어요. 그 목자는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의 양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당양이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양이 찾아갔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이 찾았어요. 목자는 팔이 양이 꼭 안았어요. 그리고 양은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열심히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셨어요. 예수님 알고 믿는 길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어요. 유일한 길이랍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만난 어린이들. 마가복음 10장. 우리들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되는 아이들과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엄마 아빠를 야단쳤어요. 왜안 되는 거죠? 아빠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은 아빠를 아주 컸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은 엄마 아빠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제자들이 아빠들은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나오게 하는 것은 가로막지 않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와야 하는지 보여주다네. 그리고 예수님을 오르고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간단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하는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셨어. 어린이들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릎 앉으시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어린이들이 나라이다. 누구든 나에 들어가고 싶으면 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와 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아이는 하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다. 또 읽어드릴게요.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은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였어요. 한 가난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음식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을 바베오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었어요. 궁성우숲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낮에 예수님이 지나가려 계시다네. 바데오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는 소리쳤어요. 낮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서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들었어요. 큰 소리를 외쳤어요. 이 앞에 가던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이봐, 좀 조용히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바데오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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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데려가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바데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바데오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마테오는 말씀드렸어요. 그눈만 봐야지.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바데오는 볼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바데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데오는 이제 나무를 볼수 있었어요. 사람들도 볼수 있었어요. 앞을 볼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께 볼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에 뜨게 된 바데오는 말했어요. 바데오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데오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